몸 상태가 그 정도까지 와 있습니다. 근데 안홍준 의원께서 저한테 막말을 했죠. 저한테 의료 진료 다 거부했습니다. 제 앞에 와서 사죄하던가 기자회견 열어서 공식적으로 사죄할 때 그때 전 의료 받을 겁니다. 안 하시면은 광화문에서 내가 죽을 겁니다. 쓰러질 때까지 막말 함부로 하는 그런 의원님들 내 앞에 다 오세요. 겁날 거 하나도 없습니다. 제가 어제 오늘 청와대 내일 힘들어도 걸어갑니다. 실체적으로 가자고 촛불을 밝혀주십시오. 꼭 제가 그때까지 버티겠습니다. 믿어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지난주부터 강화문에서 계속되고 있는 국민의 기간 동안 많은 분들께서 이곳 농성장에서 함께해 주셨습니다.